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리 돋거든요.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막 송태곤 감독이 좀 천천히 좀 돌아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좋은 바둑도 자꾸 너무 빨리 두다가 역전당하고 막 그러니까. 자, 지금 이제 여기는 받진 않을 거고요. 이거는 이어주는 거는 일단 이게 선수가 되는 건지도 의문이고요. 백이 손을 빼는 것도 겁나고 백이 이런 식으로 지켰을 때도 이게 교환이 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자리는 백이 나중에 이렇게 뭐 찔러서 뭔가 끝내게 하는 건 있지만 별로 크진 않습니다. 지금은 이 다섯 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강다현 선수도 여기는 응수는 하지 않을 거고요.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 AI의 이 수법이 괜찮은 것 같은 게 네. 선수잖아요, 여기. 해두는 네. 자체로요. 이게 안 해두면은 뭐 이런 데 뛰어든다거나 하게 되면 귀가 훨씬 집이 많이 깨지는데 지금 이 백의 집은 이제 완벽한 집이기 때문에 굳혀주는 거는 별로 아깝지 않죠. 지금은 그래서 뭐 교환을 해두는 것도 네, 이쪽 건너붙여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. 네, AI 수법이 괜찮은 수법으로 보입니다. 그 하변을 다 해두고 우변을 받는 게 아니라 뭐 좌변이나 좌상, 귀 쪽으로 들어가는 그림인 거죠. 그렇죠. 결국은 좌변이죠. 자, 그렇게 됐을 때 AI 판단은 흑이 좀 괜찮지 않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. 뭐 역시 그렇게 돼도 지금 형세는 이현우 위원은 백이라는 거죠. 네, 저는 백이 계속 좋아 보입니다. 자, 지금은 뭐 이제 이런 거는 아낄 이유가 없어요. 흑은 여기는 완벽한 백의 집이니까 흑도 이제 귀가 집이 됐죠. 이렇게 하고 결국 이제 여기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변 침입은 아닌 것 같고요. 아니면 이런 걸 한번 여기서 먼저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뜯어서 지금요? 네, 백이 이렇게 받으면 네. 뭔가 이런 식으로 두어서 예, 네. 중앙 여기를 두어 갈지 뭐 하나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백이 뭔가 중앙을 지키면 이제 삼삼 귀 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인데, 근데 백도 이것도 역시 버틸 것 같아요. 이렇게 버텨도 이게 잡힐 형태로는 안 보이거든요, 중앙. 흙도 중앙이 넓어서요. 네, 그렇죠. 여기가 좀 넓어서. 보통 이런 데서 이제 이쪽을 붙이고 이런 끊는 것도 상용의 맥점인데, 아, 붙여가네요. 근데 이제 늘어서 이런 식의 진행까지는 예상이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이후에 흑이 그냥 이 정도 벌리는 정도인데, 네. 약간 그래도 집으로는 좀 흑이 좀 득이긴 하죠.